유독 추웠던 오늘 결과만큼은 훈훈했습니다. 쌀쌀 토게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우선 오늘 알려서 기준을 한 점 추가해 주는 직접 밝히셨는데요. 추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대타 나갈지 몰랐는데 선배님께서 19만 보고 치라고 해가지고 19만 보고 진짜 쳤는데 또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 대타 성적이 정말 좋으세요. 타율은 3할 7푼을 넘어서도 나오는데요. 네. 어떻게 좀 알고 계셨나요? 이런 기록? 한번 본 것 같아요. 그 전에 기록을 봤는데 좀 약간 안타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더 많이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. 네.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안타석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절실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내 같은 안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건가요? SSG랑 할 때 동점 말루에서 3대1로 지고 있을 때 그때 동점 2타점 적시타 쳤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 그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근데 그 마사카 별명이요. 네. 왜 자꾸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? 근데 주변에서 계속 막 바이브레이션도 또 막 약간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또 약간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요. 약간.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요? 어떻게? 네, 따라하진 못하겠는데 호세가 많이 따라요. 호세 선수가 깎아요. 대타로 나서면 네네. 부담감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. 그 부담감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? 최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. 약간 이 상황이 좀 승부하겠다, 그냥 적극적으로 쳐야겠다. 근데 항상 못 칠 때 보면 좀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. 네. 실수를 많이 놓쳐서 그냥 후회 없이 치려고 하는 게 결과도 좋게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홍남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좀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요. 네, 또 야구장에서 함성소리와 함께 같이 하고 싶은 날에 감사합니다. 고맙다. 네? 부끄럽다. 제가 응원한 덕분입니다, 형님. 그만해라. 인정하시죠? 수련 관리가 안 된다. 인정 안 하시나 봐요. 대답 네? 안 하시네요. 지가 한 게 없는데. 와, 너무해. 자, 오늘 이상하게 등판해서 실전 피칭 펼쳐주셨습니다. 오늘 네. 경기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그 전부터 조금 대기가 길었어가지고 계속 몸풀고 있었는데 중요한 상황에 올라가서 잘 해낸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볼이 빨개지셨어요. 네. 너무 부끄러워. 이렇게 많은 삼진을 잡은 경기 처음이죠?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좀 잘 들어맞은 것 같으신가요? 오늘 스피드는 생각보다 더 좀 안 나왔는데 제구력이나 막 변화구나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서울만 예. 표준어 잘 쓰시죠? 그럼요. 사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좀 중요한 상황에 나오셔서 소방수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. 저는 네, 제가 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? 네, 뭐 실제로는 배우스 코치님이나 정재현 코치님 팔 많이 안 풀도록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힘든 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. 코치님들께서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? 제가 감각적으로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그 전에 운동할 때나 공 던지는 양을 좀 줄이라고도 말씀해주시고 던지지 말라고도 말씀도 해주시고 코치님은 지금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 이제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많이 아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스스로는 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?
승격을 체력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이닝을 끊어주고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9회에 영하 선수가 끌어안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잡혔거든요. 아, 내일 밥 산다고 자기가 막아줘서 고맙다고. 아, 뭐 얻어먹을 생각이세요? 저희 광장식당에서 된장찌개 얻어먹어요. 아, 사실 지금 또 리그 막바지예요. 마지막까지 네네. 어떻게 임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. 지금 이 붙어있는 고기처럼 좀 끈질기게 네 끈질기게 해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얼굴이 점점 빨개지셔서 뭔가 물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. 기다리겠습니다. 네, 계세요. 어디 가세요? 감사합니다. 수축은 두 선수 인터뷰 들어보면서 저희 세라자 엠타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어요. 이겼어요.